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돈을 받은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정치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관계라고 특검이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코레 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한 돈은 모두 210억 원입니다. 민간인은 최 씨에게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인데도 공무원에게 주는 부당한 금품인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정치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라고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 챙기는 최측근이라고도 했습니다. 코레스포츠는 오직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의 진정한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계획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